치킨 행동당 아까 제가 한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제가 오늘 치킨잉 고민을 딱 갖고 나왔는데 완벽하게 치킨잉 그러니까, 레슨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? 이해는 항상 잘 돼요. 네, 근데 몸이 안 되죠. 몸이 잘 안 따라주는 원래 골프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노력이 필요한데 네. 우선 지금 그 동작은 지금 잘 되시는데 그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? 항상 이렇게 그 영상이 있잖아요. 이제 연습장에 가면 근데 팔이 계속 구부러져 있죠. 네, 이렇게 올라가요. 한 번도 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지금 보여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럼 우선 제가 아까 연습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장갑 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장갑 끼고 겨드랑이 딱 끼고 그 왼쪽 겨드랑이 한번 딱 껴보실게요. 자, 이거를 바로 공 치지 마시고 빈 스윙을 좀 한번 해보세요. 그럼 느낌이 진짜 확 다를 거거든요. 자, 근데 지금 다시 백스윙을 조금 더 하셔도 돼요. 너무 백스윙이 작아지셨네. 연습 많이 하셨나 보다. 그쵸. 자,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치킨잉이 나오게 되면은 피니시 때 이렇게 옆쪽에서 보면은 이 뒤에 팔뚝이 이렇게 보이죠. 보이게 되거든요. 네. 네, 근데 지금 장갑 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잘 돌아가요. 네, 자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? 그리고 백스윙 때 있잖아요. 이 장갑 떨어질까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 끝까지 해도 장갑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. 아, 네, 그러니까 그냥 백스윙 편하게 하고 팔로우 때만 장갑 안 떨어지게. 나아요. 괜찮아요. 근데 웃기지 않았나요? 아니 왜냐면 지금 피니시 때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안 떨어뜨리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가지고 되게 옹졸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괜찮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아이고 요거는 치킨잉 된 거예요. 너무 빨리 떨어졌어. 오프닝에서도 고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질병이죠. 이게 쉽게 고쳐지면 고질병이 아니죠. 근데 계속 연습하시면 진짜 확실히 좋아져요. 자,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손 골반에서 골반까지만 넘어가는 거 요거 알려드렸잖아요. 이어나 나서 그 똑딱이 해봤죠? 똑딱이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어쨌든 여기서 임팩트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연습장에 가서 계속 풀스윙 연습을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공이 잘 안 맞거나 동작을 고칠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윙을 작게 좀 해서 느낌을 확실하게 느끼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한번 어드레스 해보실게요. 백스윙은 손 여기 골반 위치까지만 올려볼게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 그쵸. 자, 우선 지금 오른손으로 클럽을 확 돌리긴 했어요. 근데 그래도 팔꿈치가 구부러지진 않았어요. 다시 한번. 자,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 때 이 손이랑 몸이랑 이 간격이 있잖아요. 계속 유지를 했다가 다시 또 반대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. 한번 쳐보세요. 자, 완전 조그맣게 하셔도 돼요. 제가 뒤에 있을 거예요. 그쵸. 잘했네. 그쵸. 잘 되죠? 네. 느낌 잘 와요? 잘 와요. 잘 오죠. 근데 왜 여기까지만 올리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?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한 다음에 조금씩 나중에 좀 나 자신이 있고 이거 진짜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스윙을 해보면서 근데 풀스윙까지는 다 가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근육이 이해가 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치킨이 붙일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